안녕하세요. 자두한샘입니다. 자, 오늘 2024년 2월 18일입니다. 드디어 자두농원 가지치기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다 했는데, 이제 또, 바닥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가지들을 가지런히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자, 올해는 파쇄기를 빌리지 않고 일단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엄청납니다, 양이. 아, 가지들을. 자, 오늘 오전 중으로, 전정 작업은 마무리하고 이렇게 가지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자,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묶어서 다른 데로 일단 한 군데 가서 모아야 되겠습니다. 모았다가 혹시 하목 난로라든지 아궁이를 만들어 가지고 땔감으로 쓸수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파쇄기가 작아가지고 파쇄를 해버리면은 뭐 거름도 되고 좋겠는데 신청이 늦어가지고 제 순번 기다리기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다 모았습니다. 자, 나무들이 이발했는 것처럼 가지런하게 참 보기 좋습니다. 아, 가지 엄청납니다. 바닥에 보십시오. 가지 모아놨는 거. 이렇게 많이 잘라냈으니까. 자, 이 엄청난 가지들. 예전에는 고추 농사 많이 할 때는 고추 지지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손도끼, 짜구, 손도끼로 뾰족하게 끝을 만들어가지고 고추 때 지지대로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은 고추 농사를 안 하기 때문에 뭐 파쇄도 하고 땔감도 하고 뭐 그래 합니다. 자, 엄청납니다. 이 묵립도 하루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 밭은 이제 정리 중인데, 이 밭은 아직 바닥에 보십시오. 이렇게 느린하게 있는 거를 아직 다 주워가지고 정리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 밭은. 정리하는데도 또 하루 걸리네요. 아이고. 자, 바닥 한번 보십시오. 널브러져 있는 이 가지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전정 가지치기 완료 후에 자른 가지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상 자두한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